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업력 7년 기업까지 상업기업이라고 하고 많은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거 수주를 할때 중복되면 안 된다,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항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랬을 때큰 맥락을 잡고 가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고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있고, 지식재산, IP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은요, 시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마케팅하는 것까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연구개발 R&D는요, 말 그대로 연구개발하는 것만 지원해 줍니다.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 특허나 상표권이나 이런 것만 지원해 줍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은 주로 끝에 패키지가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에 대한 것들은 디딤돌 전략형 팁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팁스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중복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사업화 지원 사업 안에서 중복되면 안 됩니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 안에서 중복되면 안 됩니다. 지식재산 IP 지원 사업은 요 초기 기업들에 대한 것들은 뭐 시기적으로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1개,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1개, 지식재산 지원 사업에서 1개는 각각 1개씩 뽑아서 3개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한 지 1년째에는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가지를 다 진행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2년차, 3년차, 7년차 올라가면서 직원들이 늘기 때문에 3가지 사업을 각각 수주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업화 지원 사업은요, 여기 있는 패키지 말고도 다 자잘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공고사항에 사업화 지원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해서 꼭 보시면 됩니다. 큰 맥락만 잡고 갈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들, 사업자가 현재 없는 분들, 과거에 폐업했어도 사업자가 정부에서 정한 그 시점 안에, 그 공고 나오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 공고에 있는 시점 상태에 사업자가 없는 분들. 또, 기창업자더라도 이렇게 뭐 창업 프리스쿨을 완료한 기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던 기업이라든가,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이종 업종 제품의 서비스로 창업한 예정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또 뭐, 파산하고 부도 낸지뭐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예외 조항들을 줬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과 이미 사업자를 한번 가졌던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를 낸 날로부터 만 3년까지, 창업도약 패키지는 3년 이후부터 7년까지, 이렇게 각각 연수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패키지끼리는 중복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자잘한 다른 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공고사항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디딤돌 전략형 팁스는요, 만 7년까지 아무거나 먼저 신청해도 된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만 7년까지는 모두 해당되나, 순서적으로요, 디딤돌 전략형 팁스 순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아래 단계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형 사업부터 진행을 하면 디딤돌은 영원히 못합니다. 팁스 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 디딤돌과 전략형은 영원히 못합니다. 정부 사업을 아주 알차게 받으시려면 디딤돌 전략형 팁스 순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수주해서 지원을 받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업한 지 1년 차밖에도 안 됐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훌륭한 기업이어서 팁스에서 바로 투자가 들어오면서 연구개발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굳이 디딤돌 전략형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가 들어오는 팁스 사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업기업들은. 자,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때 팁스부터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식재산 IP 지원 사업은요, 디딤돌, IP 디딤돌 사업은 예비 창업 단계에서 받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IP 날에는 1년차부터 7년차까지 받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개발의 디딤돌과 IP 지원 사업의 IP 디딤돌이 이름이 똑같아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연구개발에도 디딤돌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연구개발에 지원해 주는 거고, IP에 있는 IP 디딤돌 사업은 예비 창업 단계에서 지식재산 특허를 하나 출원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창구가 다릅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전담해서 진행하고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재산지원사업은 지역에 있는 지식재산센터에서 합니다.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을 찾으시면 되고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SM택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SM탭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것들은 모두 관할해서 이미 그 연구 사업들 많이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SM탭 잘 아실 겁니다. 자, 지역 지식생산센터는 지역 지식센터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공고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패키지 사업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어떤 사업 받아야 되는지 고민들 하시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나면 초기 창업 패키지도 지원하지만 연구개발 사업에 디딤돌 사업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진행하시고 신청을 해보시고 합격하는 거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 지원 사업 디딤돌 전략형 팁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덜어 계셔서 다음에는 요거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또 2024년 거 준비하려면 뭐 올해 거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니까요. 요거 올리기 전에 이 내관심으로 채널명을 바꾼 거 아시나요? 뭐 당분간은 요거를 달고 갔긴 할 건데 예, 제가 그냥 제 채널이니까 창업에 대한 것도 올리고 제 관심을 가는 것들 이것저것 앞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 문학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거 수선화에 대해서 문학의 얘기거든요. 이거 올릴 테니까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